금융투자소득세 요즘 아직 결정이 안 났습니다. 내년 1월부터 원래 시행을 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말 그대로 금융투자, 투자를 해서 수익을 내게 되면 세금을 내는 것 아닙니까? 우리와 직결되는 문제예요. 우리 모두 투자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가 21일 오늘부터 금융투자소득세를 포함한 정부 세제 개편안 법안 심사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그것이 오늘 하루에 끝나는 게 아니죠. 적어도 이달 말까지는 계속 회의를 할 것입니다. 21대 하반기 국회 개원 이후 처음 열리는 기재위 조세소위예요. 금융투자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또 법인세, 상속세 등 세제 개편과 관련된 쟁점 법안들이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주식시장 거래가 위축됐죠? 많이 주가가 떨어지니까. 이런 상황에서 금융투자소득세 전면 도입은 시장의 투자 심리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데 다들 동의하고 있습니다. 투자자 중에 1%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 투자자의 문제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실제 과세부담 여부와 관계없이 과세부담 가능성만으로도 시장에 부정적 영향이 미칠 수 있습니다. 금융투자소득세로 인해서 세후 수익률이 낮아지는 거 아닙니까? 수익이 나면 세금 내는 거니까. 그렇게 낮아지는 만큼 우리 증시 거래에 크게 위축이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주가 하락 때문에 투자 심리가 많이 위축된 상태에다가 특히 국내 투자자들의 해외 투자자가 일반화되어 있고 앞으로 해가 갈수록 점점 해외 투자, 특히 미국이죠. 해외 투자 그러면 거의 다 미국이에요. 그러니까 미국으로 보고 국내 투자를 하던 사람들이 미국의 더 좋은 이 주식들에다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점점 일반화돼 가고 있고 매년 해가 갈수록 이 투자 금액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일반화되는 상황에서 국내 주식이 해외에 비해서 매력이 떨어지게 됩니다. 국내 주식의 매력은 뭔가 하면 수익률이 아니라 돈을 벌어도 투자해서 수익이 나도 세금이 없었어요. 그동안. 그런데 세금 문제 되게 되면, 수익 내게 되면, 이렇게 일반화 점점 되고 있는 해외 투자로 좀 들어가게 되죠. 국민 10명 중에 약 6명은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을 2년 유예하거나 아예 도입을 반대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내년 1월 시행을 반대하는 의견이 절반이 넘는 57.1%에 달했어요. 예산 부수법안 심사 마감 시한인 오늘 30일까지 회의를 계속 이어갈 전망입니다. 근데 금융투자소득세, 금투세, 종합부동산세, 종부세, 여야가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이 현안들이 많아서 소위에서 접점을 찾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예요. 또 지지층이 엇갈리는 여야 간 입법전쟁이 계속 예상이 될 것입니다. 이 금융투자소득세, 이 과세 유예 여부를 놓고 정치권에서 계속 논란이 일고 있고 아직 결정이 안 나가 이제 한달 남았는데 아직 결정이 안 나왔어요. 증권업계가 금융당국에 금투세 유예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공식 전달을 했습니다. 이 금융투자소득세 알고 계시죠? 주식, 채권 등의 이 금융상품에 투자를 해서 얻은 수익이 생기면 연간 5천만 원을 넘으면 수익의 20%, 3억 원이 넘으면 25%를 세금으로 부과하는 제도예요. 그동안은 국내 주식은 세금이 없었거든요. 해외 주식은 세금이 있었잖아요. 현재도 진행 중이고. 그러니까 내년부터든 2년 후부터든 세금을 내게 되면 국내 주식을 할 매력 당연히 사라지게 되죠. 우리처럼 대부분 국내에 상장된 해외 주식은 현재는 수익 금액의 15.4% 세금으로 공제하죠. 근데 그동안 5년, 10년 동안의 수익률을 봤지만 국내 코덱스 200이나 또뭐 국내 뭐 코덱스 반도체나 또 타이거 탑 10, 그러니까 국내 종목이죠. 이런 종목에 투자했을 때와 우리가 투자 중인 종목들 있죠. 나스닥 100이라든지 SOXX라든지 또 S&P 500이라든지 이런 거에 투자하게 되면 5년, 10년 동안의 수익률 다 봐왔습니다. 비교감 되죠. 15.4%, 또 미국에 직접 투자하면 22%를 빼더라도 수익률이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금투세가 시행되면 우리는 현재 달러로 미국에 직접 투자하는 것과 같이 수익금에서 250만 원을 공제 후에 22% 세금을 내게 되는 거예요. 근데 또 하나를 기억을 해야 될게 수익이
2천만 원이 넘게 되면 금융투자소득세는 분리과세가 되는 것입니다. 내년부터 하든 2년 유예가 되든 간에. 근데 배당소득은 금융소득종합과세, 이자와 배당 등 금융소득이 연 2천만 원 이상이면 그 초과분을 다른 소득과 합산해서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금융소득종합과세. 최고세율이 49.5%니까 수익금의 반이 세금으로 나가요. 최고세율이 49.5%, 50% 아닙니까? 그러니까 수익금의 반이 세금으로 나가는데 이 정도 세금 나올 정도면 뭐한 10억 이상을 벌어야 되죠. 근데 그것도 장기 투자로 막 몇십 년 동안 투자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상당히 세게 되죠. 근데 어쨌든 이 금투세는 내년이든 2년 후부터든 금투세가 시작이 되면은 금융소득종합과세 여기는 안 들어가니까 배당받는 거는 들어갑니다. 근데 배당으로 2천만 원 넘어가는 건 결코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합산 대상이 되는 거예요. 금융소득 총합이 연 2천만 원 이상일 경우 근로 사업소득과 합산해서 기본 배당소득세율 대신 금융소득종합과세세율을 적용을 받게 됩니다. 이 금투세를 안 하게 되면, 근데 금투세 적용하게 되면 완전히 분리과세가 되죠. 몇 번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투자 금액이 큰 사람은 금투세가 아직 시작되기 전인데 투자 금액이 큰 사람은 뭐 당장 그 전에 매도를 하게 되면 매도를 안 하면 관계없죠. 주식은 가지고 있으면 세금이 없어요. 부동산은 보유세가 있잖아요. 그렇죠? 가지고 있으면서 부동산에 대한 세금은 내지만 주식은 5억을 가지고 있든 10억을 가지고 있든 팔지 않으면 세금이 없어요. 보유 이 과세는 없습니다. 팔아서 수익이 나야만 세금 내는 거예요. 그래서 투자 금액이 큰 사람은 미국에 직접 투자하는 것이 더 나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금융소득 이 종합 과세까지 들어가니까. 그래서 금투세가 시행되게 되면 달러로 직접 투자나 국내 상장된 해외 ETF에 투자나 세금 조건은 똑같이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주식시장의 뜨거운 감자,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이 이제 임박을 한 가운데 사모펀드라고 있어요. 세금 폭탄, 날벼락 맞을 운명에 처했어요. 근데 사실 사모펀드에 넣는 사람들은 돈이 많은 사람들이에요. 우리 일반인들하고는 다르죠. 사모펀드는 말 그대로 사적으로 모인 펀드란 뜻이에요. 돈만 있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는 이런 공모 펀드, 일반 펀드와 달리 사모 펀드는 아무나 가입할 수 없어요. 주로 소개, 아름아름, 추천 등 이런 인맥을 타고 모인 소수의 개인 또는 기관 투자자 최소 1억 원에서 많게는 뭐 한정 없죠. 뭐 100억, 뭐 500억 막 넣을 수 있어요. 근데 최소가 1억이에요. 이 공모 펀드와 달리 공시 의무도 없고 투자 제한도 없고 비밀도 지켜져요. 펀드 가입 규모도 보통 20, 30 이렇게 몇십 명, 49명 이하거든요. 근데 일반적인 우리가 듣는 펀드는 뭐 1000명이든 뭐 5000명이든 막 들어가잖아요. 또 매달 50만 원 넣어도 되고 100만 원 넣어도 되고 그건 일반 펀드고 이런 사모 펀드는 기준이 다 정해져 있어요. 49명 이하. 또한번 넣게 되면 한 사람당 1억 이상. 그러니까 이 사모 펀드를 진짜 부자들의 재테크라고 불리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국내 사모펀드 시장이 일반 공모펀드 규모를 압도합니다. 더 많아요. 그래서 증권투자회사법에서는 49인 이하 투자자에게 자금을 모아서 투자하는 펀드를 사모펀드라고 규정이 돼 있습니다. 한 명이 몇백억 굴려도 괜찮아요. 보통 보면 MBK 파트너스라고 유명합니다. 국내 1위 사모펀드 회사예요. 거기가 아마 10조가 지금 넘어갈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정부안이 통과되게 되면 펀드 분배금은 금융투자소득이 아닌 배당소득으로 과세가 돼요. 사모펀드. 우리하고는 사실 큰 관계가 없죠. 사모펀드 고객 대다수는 이미 금융소득 종합과세의 대상자예요. 수익들이 세니까. 대부분 과표 구간이 8,800만 원 당연히 이상이죠. 과표 구간이 8,800만 원 당연히 이상입니다. 이 사람들은. 그렇게 되면 금투세 시행 시 사모펀드 수익 중에 최소 38.5%에서 최대 49.5%를 세금으로 내게 되는 것이죠. 소득 종합과세 대신 금투세를 내는 방법은 이 펀드를 판매를 해야 되는 거예요. 사모펀드에 대해서는 이 정도까지만 말씀드려도 충분합니다. 국내 주식 직접 투자자에는 5천만 원 비과세가 적용돼요. 사모펀드 가입자만 훨씬 많은 세금을 내게 됩니다. 근데 우리는 사모펀드하고는 관계가 없으니까. 그래서 금투세 도입을 늦추려면 국회의 협조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지만 현재 170석에 가깝죠? 169석인가? 민주당은 당초 계획대로 즉시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아직 결론이 안 났어요. 이달 말 정도 되면 결론이 어느 정도 윤곽이 잡힐 겁니다. 민주당은 금투세 유예 역시 이번 세법 개정안에 담긴 법인세나 종합부동산세 인하와 마찬가지로 부자들만을 위한 세금 감면 정책이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 야당이든 여당이든 어느 대통령이든 누구든 저는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 서로 댓글로 다툼이 이르는 거 절대 원치 않습니다. 현재 우리가 관계되어 있는 금융투자소득세, 우리가 투자를 해서 주식에 소득이 나게 되면 세금 내는 문제 아닙니까? 그럴 때 말씀드린 거지 여당, 야당, 뭐 진보, 보수 절대 이런 거 논하는 거 아닙니다. 저는 이거 이런 문제 가지고 특히 정치 문제로 우리가 갈라지는 거 정말 보고 싶지 않습니다. 당장 내년 1월에 시행 여부를 두고 논란이 가열되면서 개미 투자자들을 비롯한 시장의 혼란도 지금 가중되고 있습니다. 금투세 시행 관련해서 지난달 12일 날 국회 국민동의청원 게시판에 명분도 없고 실익도 없는 금융투자소득세를 예정대로 유예해달라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는데 이 글이 2주 만에 5만 명이 동의를 하면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정식 회부됐습니다. 금투세를 도입하게 되면 주식시장을 움직이는 고액 투자자들의 이탈, 나오게 되죠. 또 증시가 하락을 해서 결국 소액 투자자들이 더큰 피해를 보게 될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결론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한번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 결론이 나면 그때 여러분들과 같이 또그 내용을 공유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